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태국 음식이 생각날 땐 생 어거스틴에서 외식 상품권을,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 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물의 축제 컬링 왕국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초대권을,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을, 자연으로 빚은 톡손의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나만의 맞춤 화장품 홈케어가 가능한 섞어 쓰는 맞춤형 앰플 앰플로지에서 앰플과 클렌징 워터 세트를, 일상에서 만나는 미술 그림 렌탈 서비스 오픈 갤러리에서 5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질경이에서 에어컨 생리대로 불리는 마음 생리대와 남성 청결제 매너맨을 담은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9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니까요.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티켓 원하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클래식이라고 꼭 붙여주세요. 선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 선물 못 받으셨어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어서 참여해주세요. 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 혹시 우리 중에 주담대 받아보신 분? 조대리, 왜 또 이 박팀장의 아픈 상처를 들추고 그래? 이 박팀장이 말이야, 고3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랑 미대 소타 주립대 이거 뭐 완전 거의 합격이었는데 산수주관식 그거 하나 틀려서 떨어졌잖아. 정답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아주 그냥 깜빡 졸아서 그냥 1로 썼다고. 하, 내 꿈이 주립대 입학인 거 어떻게 알았어 조다리? 팀장님, 주립대가 아니라 주담대예요. 주택담보대출. 아, 그 주담대. 아니, 조대리, 은지 씨랑 포장 마찰을 연이 많이 하더니 이젠 주택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거야? 아니, 우리 조대리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쿠바에서 뭐 잘못했어? 은지 씨한테 사기당한 거야? 팀장님,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 얘기야말로 아픈 상처니까 제발 그만이요. 그니까 팀장님 뭘 또 그렇게 오버하세요. 그리고 뭐 꼭 무슨 큰일이 있어야 대출 받나요? 살다 보면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생 대출 없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박 팀장이 또 대출 전문이잖아. 내가 주립대는 못 갔지만 말이야, 대학 때 선배들 후배들 대리 출석해주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조영구. 네. 나윤경. 네. 어때? 아주 감쪽같지? 아, 웃기다 웃겨. 근데 대리님도 주담대 갈아타기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뚝 떨어져서 주담대로 갈아타는 대출자들 정말 많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담보 잡힐 주택이 없긴 하지만요. 어,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사업 확장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고 계시던데. 근데 가족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직접 가야 된다고도 하고? 그니까 내 말이. 아니, 사실 우리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거든.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식사도 콧줄로 하시는데 일단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돼 있으니까 온 가족이 은행에 가야 된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야.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다고 말해도 소용없더라니까. 이 박 팀장 유리심장 아주 산산조각 난다.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줄은 나 꿈에도 생각 못했어. 다들 그냥 내가 대출해줄게.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오늘 극한상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이 주담대 갈아타기에 나선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담대 금리가 최근 1년 사이에 연 1%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조건이 금융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고려하신다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조건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 하나 더 있는데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온 가족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시중은행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은행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은행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대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대출을 새로 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자 외에 세대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대출 보유 사실을 조회했다가 무단 조회한 걸로 돼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좋고요. 또 오늘 퀴즈 정답, 사연 신청곡 뭐든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